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처음 알았고요. 저희가 이제 참여한 것도 굉장히 기분이 좋고 더군다나 1등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을 꾸미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또 홍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요. 항상 타 지역에서 열리는 정원 박람회 중심으로 다니다가 이렇게 저희가 직접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구에서 정원 박람회가 열려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분들께서 자연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들 놓고 와서 애들 학교 보내놓고 끌려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오랜만에 꼬꼬게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자주 오지는 못하고 이번에 축제 가까우니까 오히려 자주 못 오고 축제한다 그래서 왔는데 오랜만에 바람 쐬니까 너무 좋네요. 아 여행 가서 그냥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자주 다니고 있어. 어떤 포즈 찍어? 그냥 약간 이렇게 얼굴 좀 손으로 가리고 머리 좀 넘기고 약간 옆모습 자주 찍는 거. 꽃받침 한번 하고 밑에 한번 보고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무서워. 나 내가 말하면 안 되겠다. 미안해. 카메라 치우자. 우리 색깔. 하중도 오늘 축제한다길래 왔는데 사람도 많고 꽃도 예뻐서 참 볼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안에 꽃도 너무 이쁘고 색색깔에 너무 알록달록해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강의 와이프 해보죠. 거짓말 잘하네. 유관이가 잡을 거야. 많이 놀러 오세요. 저 이제 저희 102일 됐습니다. 네.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생각보다 놀랐고요. 꽃도 생각보다 종류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요. 가족들 오기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해서. 가장 좋아하는 꽃. 저는 코스모스라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는 너무 너무 누가 봐도 아닌가요? 네. 아, 그럼. 쌓여진 각본인데. 저는 해바라기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지. 아. 저는 와우. 얘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꽉 간다. 이거 맞아요? PD님 약간 악질이신 것 같아요. 코스모스를 주세요.